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그거를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네. 네. 자 이렇게 막 인사하니까 인사하는 짤만 너무 돌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좀 살짝 우아하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우아한 인사는 뭐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네. 저쪽에서 얼굴이 썩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 오셨습니다. 네. 네.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위치 조정이 좀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습니다. 갈수록 안 괜찮아지실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나 싶어서. 강보순 교수님은 응급의학과 교수인데, 네. 아 뭐 얼굴만 보면은 완전 천하태평 느릿느릿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주토피아의 그 교통국에서 이 도장 찍어주는 약간 그 이미지가 있으세요. 동물이지 그거. 나무늘 보일 거예요. 네. 학생 때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기는 했어요. 아 진짜로요? 나무늘 보라고. 지금 저 졸린 거 아니죠? 예, 졸린 건 좀 긴장돼가지고 저.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예. 네, 네. 아니 긴장하셨는데 되게 여유로우신데? 아니 그 보이기만 이렇고요. 네. 자 오늘 이분을 왜 모셨냐면, 네. 술에 관해서 뭔가 특별하게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지금. 아 술에 대해서요? 출연을 자청하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밖에 없는데. 저분도 저 노형도 정신과니까. 아, 아. 술 먹고 실수한 얘기하는 건가요? 아. 우리 강보순 교수가 최근에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됐다 두꺼워요. 두툼하다. 네. 처음 보는데. 근데 저 책의 핵심이, 네. 간단하게 말하면 뭔지 본인이 말하겠습니다. 맥락도 저 반응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국인 30%는 효소가 약해서 그 술 한 잔도 굉장히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70% 효소 괜찮은 분들은 살짝 조금씩 마시면 몸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1부, 2부 크게 나뉘는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책은 술을 못 마시는 30%를 위한 책인가요? 아니면 술을 조금씩 마셔도 되는 70%를 위한 책인가요? 모두를 위한 책이야. 오. 하다 보니까 모두를 위한 책. 제가 조금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만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전 네. 세계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 동북아시아 세 개 나라 이 국민들은 유난히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다. 어디에 비해서요? 유난히 술을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냥 유난히 적다. 유난히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이 술 못 먹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특히 적은 사람이 30%나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술이 해롭다. 근데 이게 되게 의외인 게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옛날 책 어딘가에 한국인은 음주 감을 엄청 즐기는 민족이다. 뭐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진짜? 들었거든요. 예. 술을 엄청 잘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는 감우까지만 있긴 한데 음주 얘기는 못 봤는데 아 그럼 또 내가 인터넷에서 잘못 봤네.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본인이 뭐 연구를 한 겁니까? 사실은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오니까 뭐 말씀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 사실 딴 거 연구하고 뭐 관심 갖기가 힘든데요. 네. 근데 한 제가 40대 초반에 그 숙취해소 식품을 하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오. 그 친구가 오랜만에 한 19년 만에 만난 건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하고 서양하고 좀 다르다. 알코올 분해 효소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알코올 분해 두 번째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예. 알코올 그 단계가 저기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고 알데히드가 다시 식초 비슷한 걸로 바뀌는데 네. 그 중간 단계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의학 관련된 그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효소 이러면 좀 정확하진 않고요. 예예. 좀 이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는 30%의 특징이 뭐 이렇게 피 검사해보고 이게 아니라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그 30%다. 네, 그 얘기죠. 나 얼굴 빨개지잖아. 근데 술을 마시면 누구나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근데 지금 편집 주간 JYP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금방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 분들, 잔만 마셔도 예, 아니 한 잔이나 그 두 잔만 이제, 마셔도 예, 저 궁금한 게 한 잔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잔이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게 한 잔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한 잔은 뭐, 보통 대체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 소주 한 잔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그 문제의 30%입니까?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좀 나눠 놨는데요. 네. 맥주 한 컵, 어 글래스 오브 비어. 이거. 아, 글래스 오브 비어. 이거 500cc는 아니고요. 어. 유리잔으로 한 잔인데 대개 한 맥주 180cc. 그거 마셨을 때 빨개지면은 그 효소가 약하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80? 효소가 약하다. 그거 한 종이컵 가득 정도 아니에요? 그 거의 그 정도죠. 그것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면 30%는 그래요. 아, 30%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비율이 30보다 훨씬 낮습니까? 그러면 그 서양은 거의 없고요. 아프리카도 거의 없고. 한국, 중국,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 오, 신기하다. 없어요, 다른 아시아권 중동이나 뭐 인도나 이쪽은 어때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인도나 뭐 그쪽 계열도 거의 없어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중국 남부는 거의 한 40% 넘고요. 네. 대만은 한 50% 육박하고 일본도 한 40%. 그러니까 한중일 중에서는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아, 한중일 중에 한국이 그래도 술을 잘 마시는 거군요. 아 근데 왜 그렇게 뿌듯하지? 좀 전까지 미국은 없다 해서 자존심 상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동북아에서 우리가 짱이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얼굴 빨개지는 편인데 그래서 술도 많이는 못 먹는데 근데 그냥 빨개지는 게 좀 불편하고 좀 빨리 취한다 뿐이지 뭐 좀 있으면 또 깨고 이러니까 별 맞아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해롭다는 겁니까? 근데 빨개게만 되지 않고 가슴도 좀 빨라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가슴도 얼굴이, 빨라지고 얼굴이 벌개질 때쯤 되면은 그렇죠. 심장도 뛰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한 잔에 그러냐 뭐. 노형은 몇 잔 먹으면 얼굴이 빨개집니까? 소주잔 기준으로 난 저는 한 병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거. 그 저 정도는 그러면 그 30%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죠. 써니는 안 빨개지던데? 아 진짜 안 빨개져요? 화장을 전... 진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얼마큼 마셔야 얼굴 빨개지는지를 체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잘 마셔서가 아니가 아니고 그걸 체크하면서 술을 마실 시간이 어딨어요 술말이 그, 강보승 교수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70%에 속하고요. 효소 비교적 괜찮은 30%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술을 정말 한 잔만 마셔도 거의 쓰러져서 자버리거나 화장실에서 다 이렇게 먹은 거를 네. 개워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 그런 이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어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로도 분해 효소가 없다라고 매우 없다라고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상보다 절반 이하로 그 파워가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소수는 그거보다 10분의 1 정상인보다 10분의 1 정도로 그 액티비티가 약하거든요. 그렇게 방금 얘기했던 사람은 한 10분의 1 수준 되는 사람들인 거고 네. 절반 정도 이하면 그 사람들은 한 4, 5% 정도 되고요. 30% 중에 한 4%. 그 아까 그 알코올 분해 효소 뭐 여러 개 있다 되게 어려운 얘기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하시죠. 그러면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면 뭐 몇 단계로 이렇게 어떻게 대사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 분해 효소로에 의해서 알데히드라는 걸로 바뀌고요. 요게 그 일종의 탄소 사슬에 활성산소 같은 게 붙은 건데 이게 저기
얼굴을 붉어지게 하고 독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거고요. 이게 그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굴을 붉게 만드는 그 포인트고 붉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지금 내 몸에서 알데히드가 치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암물질이 막 돌아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알코올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는 이제 그 알데히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식초하고 비슷한 걸로 바뀌어서 이제 대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세트산으로 바뀐다라고 예.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두 단계죠, 그러니까. 네. 그 분해 효소가 1단계 분해 효소가 있고 2단계 분해 효소가 있는데 2단계 분해 효소가 약한 분들. 그 사람 그게 30%다 한국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면은 게 그러면은 1단계 물질은 막 농도가 높아지겠네요. 1단계 효소는 잘 있는데 2단계 효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데히드가 이제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알데히드가 독극물이거든요. 그럼 술 먹고 머리 아픈 것도 알데히드 때문이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되게 알데히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기는 과학 프로그램 저 전문가 무슨 심포지엄이 아니니까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예.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바람 물질인데 저렇게 암 생길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할 거 답답해. 말씀을 조금 빨리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하시고 아, 네, 그 청취자분께 여기만 2배속으로 들으시고 이거 생방송 맞아요? 아 지금까지 생방송인 줄 아셨던 거예요? 아 생방송 아니죠? 아 네 저희 녹화하는 아, 최강 캐릭터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역대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신선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그 숙취 해소 음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그거가 하는 일은 뭐예요? 2단계 효소를 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 숙취 해소 식품에서 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있거나 그 애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개 정도 제품 빼고는. 숙취 해소 음료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한두 개 제품 빼고는? 크게 효과 없다. 뭐 한두 개 제품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요.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한두 개 제품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서요. 그거를 알려줘. 뭐가 효과 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 아니, 됩니까? 근데 그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말씀드린... 삐처리 해드릴게. 아 그래요? 여기 나왔다고 그다지 광고 효과가 있구나. 본인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안 그렇거든요. 광고 효과 있게 하는 게 꿈이에요. 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있으면은 숙취 해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데히드 효소가 있다고 표방하는 숙취 해소 식품들이 좀 있거든요. 아, 아니 이번에 왜 그 한두 개가 뭐냐? 아 그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달라고. 아니 그거 충격적인데. 어디가 충격적이야? 나중에 설명을 받아서 이렇게 띄워줘 화면에 그냥. 뭐 어느 건데? 키립이라고 있어요. 못 들어본 건데.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좋은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게 아니고 광고를 많이 한 제품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장에 한번 깔려면은 한 4,50억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돈이 없나 봐요. 보니까. 아, 그리고 좀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요. 이 회사 제품이 키스예요? 예, 키스. 이름을 왜 그따 그렇게 붙였답니까? 뭐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술 먹고 키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지 뭐 또 하나는 뭐예요? 한두 개라며? 또 하나는 그 까먹었어요. 아주 귀한 캐릭터를 만났네. 아주 귀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리가 이분 말을 믿어도 되는 거겠지. 아니 그러면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보통 이제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70%한테는 도움되는 게 맞고 30% 그 알코올 분해 효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 맞습니다. 30%인 분들은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금방 빨개지는 분들은 거의 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빨개지면은 그 순간에 내 몸속에서 발암물질이 좀 치솟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0% 괜찮은 분들도 다음날 숙취가 남으면요. 그것도 알데히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어저께 밤에 뭐 그 발암물질의 공격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 그 말은 내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즉 과음을 했다. 그렇죠. 예. 아. 좀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져야 아 이제 술을 좀 그래도 마신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이 괜찮으면 너무 오늘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나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딴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호등에 빨간 불 들어오면 멈추는 것처럼 네. 그 술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지면은 일단 멈춰라. 아, 물론 이제 붉어졌다가 그 붉어진 게 가실 때는 그 나쁜 물질, 알데히드, 뭐 발암물질 이런 게 농도가 떨어지는 의미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하튼 아세트알데히드, 그 알코올에 의한 알데히드는 여하튼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WHO 아래 이제 국립암, 뭐 국제암연구재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분류를 하죠. 거기 왜 매번 발암 물질 그 등급 IARC 발표하는 거기 뭐 말씀하시는 거, 예. 거죠? IARC. 소세지 햄도 막 얘기했던 그곳. 예. 아니 그러니까 알데히드라는 게 발암 물질인데 사람이 알데히드를 먹진 않으니까 술을 마시면 술을 먹으면 그게 알데히드로 됐다가 뭐 아세트산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없어지는 사람은 그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만 한국인의 30% 뭐 중국인의 뭐 40% 이런 사람들은 막 치솟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한두 잔만 한두 잔 먹을 때 그 괜찮은 70%는 이렇게 영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붉어지는 분들은 그 알데히드 농도가 피 속에서 이렇게 치솟아요. 그러면 70%는 더 마셔도 이렇게 더 마시면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치솟진 않아요. 30%보다는 조금 낮죠. 완만하게 올라가. 완만하게. 하지만 뭐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죠. 아 근데 이게 초반에 그렇게 어쨌든 독성 물질인 거잖아요. 발암 물질 이렇게 확 치솟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에 절대 좋을 것 같진 않나요? 아 그러면 강보순 교수님은 회식이나 어떤 술자리를 갔는데 상대가 딱 술을 마셨어요. 나 얼굴 빨개진다. 그럼 그럴 때마다 혹시 말리세요? 마시지 말라. 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국에서 레지던트 선생들이 그 얼굴 붉어지는 사람이 저희 의국도 당연히 한 30% 되거든요. 어디 가든지 제가 세 봐요. 직장 회식이나 뭐 어떤 큰 식당 가서 술 먹으면 30% 맞나? 네, 저녁에 얼굴 빨개진 사람 몇 프로인가 제가 이게 제 요즘 거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보면은 거의 3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딴 사람들한테도 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병원이 술 많이 먹는 그런 문화인 거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좀 먹기는 하는데 제가 말리죠 뭐. 근데 그 30%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진짜로 마시면 막 힘들어요? 아니면 그래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힘들어요. 일단 졸립고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두드러기도 나요. 아 술을 마시면요? 예. 가려워요. 그리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요. 네. 온몸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꾸준히 그 직업 때문에 무슨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늙기는 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약간 덜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게 좀 남아는 있죠. 몸에 데미지를 주는 건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힘이 조금 늘어나는 덜하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 효소의 능력도 자꾸 먹으면은 약간 좋아지기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원래 이게 이제 백업으로 비상장치 효소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걔가 힘이 세지고 다만 원래 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세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비상 처리 시스템은 그 10배까지 좋아지기는 하는데 네. 얘가 약간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먹어도 붉어지는 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 비상 백업 장치는 분해할 때 그 활성산소를 좀 내요.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분들이 술이 는다는 거는. 백업해 주는 애는 뭐예요? 그 효소는?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쉽게 하자고 그러시던데. 이거 원래 이름은요. 그 사이토크롬 뭐 P450 2E1 좀 길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구나. 뭐 들어도 모르니까 우리는. 백업장치가 있다. 일단 사이토크롬 시작하면 이제 귀가 다쳐. 벌써 다쳤어.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는 70% 그 사람들은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제가 사실 제 책이 1부는 30%는 먹지 마라 효소 약한 사람, 2부 70%는 몸에 좋을 수 있으니까 살짝 한번 먹어보자. 뭐 왜냐하면 술은 소량을 계속 그 여유 있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컨디션 따라서 피곤할 때는 효소가 또 약해지기 때문에 70%도 조심스럽게 사실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을 의료인들이 뭐 소량 술은 건강에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시오 얘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하튼 그 2부는 좀 그걸 많이 다뤘어요. 그게 그것도 생각보다 의료계에도 별로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헌을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조선왕조 그 실록에 보니까 단종편에 네. 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마 무더운 여름날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고 뭐 힘들고 비실비실대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대신들이 거기 실록에 기록돼 있기를 두 가지 음식을 이제 권유해요. 몸을 좀 좋아지라고. 네. 뭘 권유했을 것 같아요? 삼계탕. 지금 맥락을 보니까 술을 먹인 모양인데 하나는 막걸릴까? 아니면은 뭘까? 소주? 그래서 하나는 타락이고요. 타락이 뭐 우유 같은 우유? 거래요. 아, 그리고 하나는 소주를 조금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해요. 소주를 조금 먹어라. 예. 우유랑 소주요. 아니 물론 그걸 같이 두 개 같이 먹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무엇이랑 같이만 있으면 바꾸려고.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우유랑 소주를? 새로운 폭탄주가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제가 술자리에서 같이 섞어서 한번 먹어봤더니 맛은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미 해보셨구나. 믹스하고 약간 비슷한데. 아니 여하튼 이건 같이 네네. 먹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 네. 여하튼 소량의 소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희석식 소주하고는 약간 다르겠죠. 뭐 안동 소주하고 비슷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 그래서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소량의 술을 살짝 먹는 거는 이제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서양 문헌이나 뭐 20세기 네. 21세기에도 그 연구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중세 문헌에 있는 거를 제가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2부 제 책 2부 맨 앞에다가 이걸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넣었어요. 네. 무슨 얘기 해야 돼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모르지 뭐 이제 이거 어쩔게요. 하여튼 핵심은 70%는 그러면 소량만 먹는 거는 건강에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 소량 먹기가 어렵다. 결국 많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해롭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이 피곤한 그 일 많이 한 날 저녁에는 그 소량을 그 딱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녁에 일 끝나고서 술 먹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그럴 때는 그 하루가 굉장히 피곤했던 날들은 그 피곤 때문에 효소가 약해져요. 70% 그 효소 괜찮은 분들도. 그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몸에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네. 그 컨디션 좋은 날 살짝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러면은 맨날 밥 먹으면서 반주로 뭐 그냥 살짝 한 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좋을 수 있고요. 여하튼 피곤한 날 저녁에 술 먹을 때 얼굴이 한 잔 먹는데도 화끈거린다. 그러면 스톱하는 게 차라리 안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힘든 일이 있은 날 뭔가 이런 말이 안 날 그 술이 정말 더 마시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때 맞아요. 정말 때로는 독주 때로는 와인 뭐 이러면서 마시는데 그때는 그냥 의학적인 건 포기하고 인문학적인 걸로 좀 술을 이용한다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되게 뭐 이와 관련된 지금 강보순 교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 연구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전 세계 의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안 한다면서요. 서양에서는 특히. 서양은 이게 국내에 이게 왜 안 알려졌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되게 국내 의약 그 교과서가 서양의학인 경우가 많거든요. 북미하고 유럽인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번역하거나 그거를 참조하는데 자기네들이 워낙 적으니까 그 아예 안 싣거나 아니면 거의 뭐 마지막에 짧게 언급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좀 덜 알려 게 아닌가. 제 추정, 제 추정입니다. 네,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3분의 1, 뭐 한 30% 정도는 술을 진짜 원래 못 먹는 체질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조금만 먹어도 진짜 해롭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웬만하면 먹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도 빨개진 사람한테는 에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더 먹이지 마라. 끝. 네. 아 이거 제가 그 중요한데 거의 별로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그 별로 안 알려진 그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성인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갈 때 이 술 한국인의 음주 능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교육해 주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병원도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네. 교육을 안 하고 정부 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 방송을 라디오를 보시는 학교 관계자 저기 병원 관계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좀 이 한국인의 음주 능력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강조를 하셨으면 그래서 이런 그 음주가 위험하다는 거를 특히 30%는 물론 7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좀 각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보고 싶으시면 요 술 한 잔에 의한 요거 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책을 또 구매하셔서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요? PPL 아닙니다. PPL 아니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도 아닌데 내용이 좋아요. 네, 그래서 몰랐던 사실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술 한 잔의 의학을 쓰신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말을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거 고개 숙여도 이렇게 부딪혀.